주부님들. 또 결혼을 막 이제 하시거나 경력이 좀 단절됐는데 새로운 일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기가 가졌던 경력, 커리어들 묵히지 마세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과거에 좀 옷가게를 좀 했었어. 나는 좀 신발 쪽에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했었어. 그림을 그렸어. 그 어떤 경력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력 단절이 되었어요? 지금 메이킹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더 여러분들의 그 기술이나 여러분들의 노하우들을 메이킹해서 정말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타링이라든지 크몽, 또 고수들이 숨어 있다, 숨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영상을 찍으면요. 요즘에는 간단하게 편집을 하셔 VOD로 클래스를 열수 있는 그런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또 저처럼 이렇게 그립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경력을 메이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적극 추천해드려요. 자기 개발 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제 주부님들 또 무슨 일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 그 강사 과정, 자격증 과정 정말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숨겨두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특별히 지금 어제도 좀 들어오셨는데, 네, 제가요. INFP, INFP 있잖아요. INFP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너무 샤이해. INFP 성향은 좀 샤이한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자기의 상상력. 그런 분들에게 좀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BTI가 16가지로 본인의 성격을 쫙 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내 성격을 완벽하게 다 대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융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심리 기반을 통해서 나의 대략적인 성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 주부님들은 가족들 먼저 보세요. 가족. 일단 가족들 먼저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가족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내가 이렇게 한게 맞니? 엄마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맞는 성향이지? 너 이거 약점인데 친구들하고 어때? 이렇게 자꾸 가족들 먼저 해보시고요. 그다음 친지들. 이번에 추석 때 만나시잖아요. 이 16가지 검사야. 다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한 10분이면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동네 동호회 또는 또 교회 다니시는 우리 분들의 교회 어떤 그 분들 또 이제 우리 학년 이제 지금 이제 계약해가지고 지금 방학 끝나서 다 혹시 학부모님들 만날 기회가 있으시면 그렇게 해보면서 내가 넓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되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숨어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맨 처음에 여러분들 숨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야. 말이 어감이 안 들어본 말인데? 숨은 고수잖아요. 숨은 고수. 지금 여기 숨은 고수들 많잖아요. 네, 숨은 고수분들 자꾸 자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그 이름은요, 강연의 날개라고 저는 이제 강연의 날개,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달아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모든 상담도 그렇고요, 강의도 그렇고요, 일단은 고객과 내담자와 또는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자들과 나와 어떤 마음에 조금 여는 그 아이스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필요해요. 뭐 좋아요. 요즘에 가을 날씨도 좋고요. 뭐다 좋은데 제가 하나의 팁 같은 것들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름을 지었어요. 초초 게임이라고요. 초등학생의 초성.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초성.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로 계시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구자가 지금 안 나왔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일상지옥. 뭘것 같으세요? 우리 초등학생이 많이 쓰는 용어, 이거랍니다. 어쩔. 어쩔. 혹시 어쩔 용어, 알고 계셨나요? 네. 이렇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또 하나 제가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 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시험지를 딱 들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뭘것 같으세요? 답 뭐, 고성방가. 너무 쉽죠? 이렇게 쓸것 같죠? 근데 우리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힌트. 이응, 쌍삐읍, 이응. 정답 공개합니다. 아빠인가?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웃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 정말, 너무, 재밌지 않나요? 자,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거죠? 자, 이래서요, 이제 MBTI를 상담사를, 생각을 하신다. 또 지금도요, MBTI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16가지 검사를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무료, 상담 중에는, 이 쇼핑 중에는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